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전문가들 다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코스맥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대원 미디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는 원익 IPS를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우리 증시가 설 연휴로 휴장인 가운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증시는 뭐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의 이틀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2%대 넘는 상승세를 연달아 좀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증시는 뭐 상당히 좀 강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왔음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 금리 인상에 있어서 뭐 빅스텝을 할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식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또 좀 긍정적으로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워낙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좀 더 계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이제 대형주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제 돌입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뭐 지수는 좀 안정권에 좀 들어오면서 2400선을 좀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좀 맞춰서 종목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30일부터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비주라든가 화장품 섹터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쪽에 포트를 좀 구성하시면서 좀 연휴 이후에 전략을 좀 대응해 나가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 둘러싼 분위기 괜찮다 분석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청환 부장님, 방금 전에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증시 여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괜찮은데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수급상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 지수 자체는 2450선이 강력한 저항란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도 지금 그 종목별 위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FOMC 같은 경우도 25BP 인상이 거의 유력시 되는데 만약 이게 아닌 경우에는 좀 주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5BP로 거의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좀 변수인데 환율이 지금 좀 더 떨어지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도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은 되겠지만은 약간 1230에서 좀 막혀 있거든요. 이쪽 하방으로 좀 잡혀야 될 건데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시 좀 알렸기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유로화 강세 또 중국이 리오프닝에 따른 위안화 강세 이러면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은 좀 계속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는데 추가적인 좀 하락세가 필요하고 또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는 게 요건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80달러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유가가 좀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는데 아마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가 향후에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모두 다 좀 기술적 어느 정도 저항세를 돌파를 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120선 돌파에 성공했고 S&P 500이 200일선 돌파 성공하고 또 하락 추세에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하락 추세에 상단 돌파 이후에 박스 흐름인데 아마 S&P 500과 나스닥도 이런 흐름을 향후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조정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에 좀 무게를 좀 더 두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오늘 이제 갭상승하게 되면은 대략 2450선 저항이 예상이 되는데 PBR 그 0.9배 수준이거든요. 현재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평균 1.1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보통 평균이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일단 지수를 끌어주고요. 그 외에 이제
업종 종목 간의 종목들이 좀 따라갈 거니까 이제 관심 있는 섹터는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엔터 콘텐츠, 그 아이들 쪽에서는 MSC 그리고 낙폭과대 반도체 종목도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세 예상이 될 거라서 그쪽으로 관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화장품 뭐 ODM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중국발 매출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중국이 지금 봉쇄가 해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맥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화장품 브랜드와는 다르게 자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제 주문 제작을 통해서 좀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성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맥스 생산하는 쪽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량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해제를 통해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실적 이후부터 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 회복세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추세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만 원대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만 그 점 노려서 눌림목 전에 좀 잘 봐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오늘 관심 종목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대형매도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관 이제 그 자체 웹툰 IP가 지금 굉장히 확산성을 가지면서 향후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은 그 2021년도 11월 때 방영되었던 그 아머드사우루스가 올해 이제 2분기에 일본에서 방송될 예정이고요. 북미판 리메이크가 내년에 이제 반영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100% 자회사 스토리작 같은 경우가 요게 좀 주목이 되는데 올해부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동사관 이제 현재 웹툰 6개에서 7개 정도 그리고 향후에 웹소설 60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웹툰 IP 그 IP 쪽의 확장성이 동사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카카오 피코마라는 공동 설립한 그 자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본 공략에 이제 향후에 모멘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닌텐도 실적은 이제 원래 코로나 팬데믹 때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보다는 뭐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올해 이제 신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다고 보면은 사업 전반적으로 우리 실적 성장성이 괜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한 163억 정도 영업이 예상이 되고 올해 2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꾸준히 성장하는 쪽에 특히 이제 웹툰 IT가 확장성에 따라서 밸류 자체도 실적도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웹툰 그런 그 종합 콘텐츠 기업이라고 좀 보셨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늘 시가보다는 좀 떨어졌을 때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